안녕하십니까. DA 성형외과 이동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모델분의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와 어떤 차이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가 보여요. 일단 광대도 좀 넓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게다가 이분은 좀 비대칭이 좀 있어요. 광대 크기도 좀 다르고 조금 높이도 좀 다르고 이런 비대칭이 좀 보이고요. 턱끝은 약간 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턱끝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. 이런 원인이 이 사각턱의 크기 차이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윤곽 3종이죠. 광대, 턱끝, 사각턱을 진행을 했고요.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45도에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줄 거예요. 삭제를 해주고 옆으로 모아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. 대칭도 좀 맞게 될 거고요.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하냐, 가운데 부분을 밖으로 뽑아내고 위로 당겨서 붙이면 길이도 동시에 줄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보통 하듯이 폭을 같이 줄여주고 고정할 때 턱끝 위치를 조금 더 가운데로 옮겨서 고정했습니다. 사각턱은 거기 맞춰서 이렇게 쭉 일자로 잘라주는 방법을 선택했고요. 그럴 때도 큰 쪽을 더 줄이고 작은 쪽을 맞춰주면 비대칭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를 잘라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제 튀어나온 느낌이 좀 더 매끈하게 바뀝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을 고정하게 됩니다. 이 고정할 때 높이 차를 좀 조정해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비대칭을 조금 더 맞출 수가 있어요. 비대칭을 최대한 맞추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수술을 진행했고 턱 밑에 지방을 우유를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제 광대는 이 넓이가 많이 줄어 있고 그 다음에 울퉁한 느낌도 확실히 이제 매끈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전에 보이던 이제 높이의 비대칭이라든지 크기의 비대칭도 지금 보면 확연히 줄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폭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줄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슬림한 느낌을 확실히 주어져 있고요. 지금 보면 턱끝 위치도 확실히 코끝 중앙과 맞아 있어요. 전에는 살짝 벗어나 있었는데 훨씬 더 가운데 쪽으로 맞춰 있다. 그리고 여기 라인도 좌우가 더 크고 작았던 게 좀 더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턱선은 지금보다는 살짝 줄었지만 그렇다고 흡입각이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남기면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고민들, 부딪힘이 있다거나 뭐 길이가 길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윤곽 수술로 조금 더 개선을 시키면서 좋은 얼굴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